천유불식하고 덕성은 근원이 있는 냇물은 흐름이 그치지 않고 연징추영하니라. 몬물의 맑음이 만물의 영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여기서는 흐르는 물과 맑은 물로서 사람의 수양과 덕행을 비유하고 있다. 용지약사하고 사람의 몸가짐이나 태도는 늘 생각하고 있는 듯 해야 하고 언사안정하니라. 말투는 침착하고 안정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태도는 깊고 언사는 무거워야 함을 훈계하고 있다. 독초성미하니 처음을 독실하게 하면 진실로 아름다우니 신중의영하니라. 끝을 신중히 하면 당연히 좋아진다. 여기서 배우고 행하는 일은 시종여일해야 함을 말한다. 제38년 영업소기하니 영화스런 관직의 기반이 되니 적신무경이라. 사은 명성이 많아져 끝이 없이 이어진다. 38년의 요점은 충효, 지조, 기상, 노력하는 등의 덕이 있으면 이러한 것이 영광스러운 업적의 기반이 되어 명성을 끝없이 이어지는 기틀이 된다는 설명. 제39년 하구등사하고 배우고서 넉넉하면 벼슬에 오르고 섭직종정하니라. 직책을 맡아 정치에 종사한다. 39년의 요점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해야 하고 학문을 해야 정치를 할 수 있음을 설명. 제40년 존이 감당하여 소공의 감당나무를 보존하여 거의 이경하니라. 그가 떠난 뒤에도 백성들은 업적을 기리는 감당시를 더욱 읊었다. 40년의 요점은 왕은 덕이 있는 정치를 해야 백성의 인정을 받는다는 설명.